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 아이 이름이 바로 토스카넬리 대짜입니다. 네, 제가 굳히지 않은 아이니까 손톱이 약간 아쉬웠나요? 이러니까 딱 1년 전만 해도 토스카넬리는 약한 5, 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19년도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100만 원을 호가했던 아이. 지금 가격요? 공개합니다. 그리고 세일합니다. 세일 좋아하죠. 나도 좋아. 그럼 누구나 다 똑같아. 깎아주면 좋고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세일이면 좋아요. 자, 짠짠짠 토스카넬리. 자, 이 아이를 주문하실 때는 반드시 대짜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똥꼬만한 아이 보냅니다. 조금 작은 아이도 뒤에 영상 올려드릴게요. 얼마나 크기 차이가 나는지. 자, 이 아이 이름은 토스카넬리 대짜이고 가격은 7만 원. 아유, 참나. 구경할 만 하지요? 구경할 만 합니다.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문자를 썼습니다. 영상을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보다 보니 갖고 싶은 아이들이 내 머릿속에 누구누구가 있다. 그 아이가 오늘 또 유난히 이뻐 보인다. 그럼. 네. 자, 그럼 토스카넬리는 잠시 후에 한번 더 볼게요. 몽블랑. 지난 영상에서 몽블랑 군생이요? 어머, 나도 그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자, 하나짜리는 3만 원입니다. 에이, 작은 아이가 이 정도 키우려면 집에서 베란다에서 이 정도 굳히기에는 겨울 두번 이상 놔야 됩니다. 얼마짜리 있어요? 만 원, 2만 원? 나에 다 마찬가지. 자, 이 정도는 가격 3만 원. 제가 오늘은, 아니에요. 끝에 가면 가격대 정말 만 원, 12,000원대도 있습니다. 자, 몽블랑 보셨죠? 단체샷, 몽블랑. 아유, 갖고 싶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들이 지금 분지를 막 하잖아요. 그, 두스? 못 셉니다. 다남다육은 숫자 세라면 못하고 계산하라면 못합니다. 자, 화이트 그린이 3만 원. 에이, 자, 사진 찍어서 한번 세보셔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이렇게 둥글둥글둥글둥글한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수영이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이트 그린이 3만 원 괜찮죠? 자, 그다음에 한번더 가요. 아까 그 아이 토스카넬리 대짜. 아유, 세상에, 진짜 누가 키웠어? 다남다. 8만 원짜리 7만 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일은 언제까지냐? 이 수량까지만 합니다. 예, 이 수량까지만 합니다. 예, 자, 토스카넬리 7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몽블랑 제가 볼때이 아이가 10만 원이 비싸요? 땡. 자, 제가 비교 들어갑니다. 자, 3만 원짜리 얼굴이 몇개 있어요? 그 봐. 그 잠시만요. 너 잠깐만. 어머, 너 출연도 안 했는데 비끼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 봐요. 이큰 아이. 나머지는 맞아요. 에이. 자연군생은 더할 나위 없이 값지고, 적심군생인지 자연군생인지 나는 알수 없네. 내가 농사진 게 아니어서. 자, 몽블랑 보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10만원짜리 주문을 많이 하셨어요. 왜? 하나도 2, 3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4개 하면 10만원이 넘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몽블랑 그럼 3만원짜리 갑니다. 몽블랑 퇴. 군생 이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1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괜찮죠? 아따,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빅 히트 퍼레이드 했던 아이 하비비. 어느 구독자님이 나한테 말해줬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영상을 왜 그렇게 놨냐. 아따, 이렇게 가야. 아우, 진짜. 대품이었을 때 대단히 멋지고, 하비비도 예전에는 저는 사실은 없거든요. 꽤 비쌌다고 구독자님이 나한테 문자를 주더구만 그래. 하비비 10만 원. 괜찮았죠? 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몽블랑 속 시원하죠? 이렇게 비교해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세 개만 달렸어도 9만 원이요?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 아유, 야, 봐봐. 야, 크잖아. 아우, 세상에. 야는 또 쭉, 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그 종자, 처음 출하하는 아이. 환엽 돌기마리아금. 입고지 했죠? 환엽, 저도 돌기마리아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환엽은 쉽지 않아요. 환엽 돌기마리아금이요? 아이, 없어요. 수량이. 아, 수량이. 자, 이렇게 있어요. 환엽 돌기마리아금. 요게 지금 포트는 10cm예요. 그러니까 약
8cm에서 10cm 정도. 어머, 얘는 조금 작네. 층수는 같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니까. 자, 환엽, 돌기, 마리아, 금. 괜찮죠? 괜찮죠? 와, 이제 금을, 지난번에 진리연금도 봤었죠? 가격대 저렴하고, 부가 가치는 다 틀립니다. 얘요? 이봐, 링컬 마리아, 금. 얘 6만원이요? 어머, 세상에. 자자잔짠짠짠. 이렇게. 얘도 1차 선별이에요. 링컬 마리아, 금. 1차 선별이에요. 예, 예. 어휴, 세상에. 이 꽃이로 컸다오. 얘는 종잣보트예요. 5.5cm 종잣보트예요. 예, 6만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요. 로라클론 진짜 많이 구매하셨어요? 서운해요? 내가 종자라고 했잖아요. 종자라고 했고, 그리고 입꽂이나 자구번식이고, 그 부비부비 수정 실생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얼굴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굳혀져서 입장이 짧아 보이잖아요. 자, 원종 로라클론을 아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참말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길어요. 어머, 그러면 잘라졌어요. 새 뿌리를 받았을 때 가장 튼튼하고 예쁘게 자랍니다. 어느 구독자님이 오면서 이제 대부분 모르면 그럴 수 있죠. 잘라졌다고 물어내라고? 어머, 세상에. 근데 그럼 대말 두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건 아니지. 다육이는 새 뿌리 받았을 때 가장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랍니다. 예, 잘라서. 그래서 얘도 이렇게 종잣포트잖아요. 얘도 잘라서 심고 아래는 적심을 혹시 자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원종 로라클론 종자. 예, 종자예요. 종자. 예, 25,000원. 그리고 제가 얘요. 아유, 세상에. 원형이 아니어도 네 한 바퀴만 돌아봐라. 자자자, 갑니다. 이 종자가 이렇게 좋아요. 자구가 몇 개인지 세보세요. 예전에 비쌀 때 같으면 자구 하나만 떼도 10만원이었어요.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딱 잘라서 10만원? 어머, 세상에.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완전히 전형적인, 예, 스타보스죠? 전형적인, 아유, 가을 한 번만, 그죠? 자, 가격이요. 이 가격이 기절 초풍 가격이요. 왜? 내가 영상에 10만원에 담은 적이 있잖아요. 예, 얘도 환엽성이 강하다고 사장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아유, 왜 환엽이라고 안 하냐고. 어, 세상에, 그렇게 좋은 애기를 줬는데. 환엽, 스타보스 금 종자예요. 포트는 종자 포트입니다. 이렇게 종자 포트예요. 어, 잠깐만요. 이렇게 종자 포트예요. 종자 포트예요. 가격 25,000원. 기절 초풍 가격입니다. 기절 초풍 가격. 에이, 금이요? 그리고 혹시 그 아이들이 약간 성장 중일 때는 금기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유,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군생이 있고, 이 정도의 포스 정도 나면 한 50만원, 6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보스 금을 적심하잖아요. 진짜 그 자구 많이 나와요. 언제 해야 봄, 가을에. 지금 적심해달라고 하시는데 안 해드립니다. 자, 스타보스 금, 종자 25,000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토스카넬리 얼마에 짜리 봤어요? 8만원짜리, 7만원에 가는 야예요, 야. 가는 야여요. 나는 작은 거 사서 겨울 두 번 나겠다 그러시면 25,000원. 그래서 토스카넬리를 큰 거 구매하시는 분은 대짜라고 쓰셔요. 예, 그러면 이 수량에 한해서만 제가 7만원에 드릴게요. 7만원에 드리고 이제 어느 순간 어떻게요? 다시 원위치. 예, 자, 이렇게 하고 정말 좋은 품종 좋은 아이들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예, 홀딱반하게 예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 봤어요? 아유, 세상에, 진짜. 자, 이 아이 제가 보고 딱 반했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한 번 더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첫눈에 딱 반하면 얼른 해야지. 안 그러면 수량이 없어요. 자, 이 아이는 네오칠리이고, 이렇게 보면, 예,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세상에, 외두 이쁘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외두 4만원, 군생 45,000원. 아이, 그러니까, 이쁨, 아유, 참. 얘는 또, 어우,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어머, 나는 다 키우고 싶다. 왜냐면 없어요. 수량이 없기 때문에. 네오칠리이고, 자, 이렇게 보는 외두는 4만 원이고, 이렇게 보는 군생은 4만 5천 원이고. 자, 외두, 군생 가격이 다릅니다. 예. 아유, 나도 같이. 아유, 내가 그 작년 이맘때 그 이제 인천에 재배하시는 분, 아니 뭐 군생이랑 외두랑 같이 좀 봤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농가에서 이제 이런 거죠. 그 재배 농가는 한 아이를 딱 떼서, 뿌리만 두달 정도만 참으면 그냥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군생이 그나마 아이 그래도 4만 5천 원이 얼마나 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네오칠리 짠짠짠짠짠짠짠. 이야, 멋있다, 그죠?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12cm 정도 포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수량이 많지 않은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 펄. 아, 얘는 감질나. 아유, 조금 이따 또 없고. 그죠?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있을 때 구매하셔야 되고요. 딱 1년 전 이맘때만 해도 다남다육이 10만 원 전후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해서 제가 항상 버킷리스트 1번, 5번, 2번, 4번 막 이렇게 했던 아이. 아유, 지금 가격이요? 4만 원. 그래도. 자. 괜찮았어요? 아유, 이쁘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 오늘은, 잠시만요. 이렇게 한번 다시 보고 가요. 소장같이 있는 아이들 대박 찬스. 아유, 진짜. 자, 오늘은 쭉 보면서, 아, 이런 아이들이 소장가치가 있다. 구매하시던 안 하시던 상관없이, 아, 이런 아이는 소장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얘, 네오칠리 한번더 보고 가요. 아유, 더 이상 안 나올게. 아유, 진짜. 자, 그리고 하나, 자, 라이징 스타. 자, 뭐, 이봐. 내가 지난 영상 담을 때, 네오칠리를 보면서, 어머, 우리 집에 있는 애하고 어쩜 똑같아? 에이, 똑같긴 뭐가 똑같아. 틀리잖아요. 자, 얘가, 자, 라이징 스타이고, 네오칠리하고. 안 똑같지요? 안 똑같지요? 아우, 진짜 얘 멋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이 내가 라이징 스타 얼마에 샀는데, 키핑장 언니들, 아우, 이거 손대지 마. 라이징 스타 비싼 거. 이렇게 했던 아이. 이 가격이면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산 거에 3분의 1. 라이징 스타 보셨죠? 아유, 이뻐라. 어쩌면 이렇게 제가 약간 조금 야한 얘기 잘안 하려고 하는데 약간 섹시, 그죠? 이렇게 이쁘냐? 라이징 스타가. 그죠? 어유 이뻐요, 이뻐요. 그닥 크지, 12cm 포트니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그 레드 다이아몬드 펄도 12cm, 네오칠리도 12cm. 자, 전체적으로 한번 단체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유, 얘요? 로라클론? 아유, 로라클론 10만 원이요? 어머, 세상에. 로라클론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로라클론 못지 않은 아이. 클로비스요? 이렇게 멋있어요. 묵었을 때. 제가, 맞아요. 이렇게 이뻐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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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뭐, 클로비스는 얼마냐? 포트가 14cm 포트이고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얼굴이 조금 다르죠? 자, 클로비스는 5만 원. 어떻게 한번 더. 한번 더. 소장 가치 있는 대박 찬스. 가격 아이들. 한번 더. 한번 더. 아유, 우리 손녀딸이 꼭 나한테 그러더라. 할머니, 한번더 분갈이 하겠다고. 6살인데 그래도 지금은 6살이죠? 처음에 분갈이 할 때는 2살, 3살 때 와서 분갈이 했죠? 그리고 꼭 거기다 지금 이름을 써달래요. 맞아요. 자, 클로비스 보셨죠? 5만 원. 그 다음에 자, 이 아이 이렇게 한 번만 키워보세요. 제가 작년 구정 때 18만 원 주고 구매한 아이. 야, 이 치우스가 많잖아요. 참나.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지방시는 그때 당시에 제가 구매할 때 구독자님들 잠시 잠깐만 집중해 보셔요. 어머 니가 제가 작년에 18만 원에 이제 우리 사장님이 키핑강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에 온라인 봐 그게 45만 원이야 이렇게 했던 그 당시에 온라인에 45만 원 했고 저는 18만 원에 싸다 그렇게 하고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얘요? 지방시. 외두는 5만 원 이렇게 외두. 그다음에 이두.
2두. 2두는 5만 5천 원. 에이, 그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 똑 떼서 심으면 한 아이의 성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싼 거지. 두 개면 2두에 5만 5천 원, 얼굴 하나는 5만 원. 자, 이 아이는 그래도 많이 묵었지요? 이게 이제 제가 1년 정도 묵은 아이. 자, 그래도 많이 묵었어요. 어머, 우리 집이 좋다. 막 색깔 물도 들고, 그죠? 자, 그다음에 얘요. 소장같이 있는 아이. 저는 사실 기억에 그렇게 멋있는 아이였어요. 왜? 우리 광주에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가르시아, 작년에 우리가 했잖아. 이렇게. 자, 묵은 아이 볼게요. 가르시아, 현재 온라인에 12만원 정도 하고,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은 5만원이고, 묵은 아이는 이렇게 보고 갑니다. 아유, 야가 가르시아요. 야가 가르시아요. 참. 아유, 이뻐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만 혹시 구매하시는 분들 맞아요. 얼만큼 제가 송곳으로 찔르라고 했는데 겨울 두번날 때까지 정도만 이렇게 지방시 겨울 한 번만 나도 이쁘고 로라클로는 우리 집에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난번에 제가 10만 원짜리 6만 원에 할인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출하했던 아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자, 아유, 자 지방 이 여기는 지방시방. 얼굴 하나 5만 원, 이두는 5만 5천 원. 가르시아 방. 얼굴 온라인에 현재 예. 10만 원, 12만 원 하는 아이. 아유. 아유, 진짜. 자, 묵은 아이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아유, 이뻐라. 이렇게 묶여 보시게요. 자, 이렇게만 됐다 그러면 정말로 날마다 그 김세환님의 노래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죠? 우리 키핑당 갔다가 사진 다 찍어갖고 집에 와서 또 보고, 천장에도 또그 아이가 있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 노래가 우리 다육맘들을 어쩌면 그렇게, 다육맘의 얘기를 그 시절에 70년대, 80년대 노래로 만들었을까? 김세환님이 혹시 다육이를 하지 않으실까? 이쁘죠? 자, 그 다음에 건너가요? 요 하나 보고 갈까요? 아이고, 아유, 가격대 좋다. 카시오 적금. 얘는 세엽이고요. 얘는 환엽이에요. 얼마나 묵어야 이런 정도냐면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묵어야 이 정도. 묵둥이라는 뜻이에요. 카시오 적금 2만 원. 어머 세상에. 아 루돌프요. 2만 원짜리 있어요. 있어요. 구매하셔요. 잠시만요. 제가 혹시 영상이 안 꺼질까 몰라. 루돌프 군생이 얘는 견본이고요. 요 정도 아이. 예, 요 있죠. 있죠. 있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자 수량 있어요. 자 제가 자 루돌프 보셨고 그다음에 로시아. 아유 이뻐라. 미국 종자예요. 미국 종자. 미국 종자예요.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자, 얘는 3만 원짜리. 예, 로시아는 예, 3만 원이에요. 3만 원. 자, 그다음에 가격 2만 5천 원. 이 맞아요. 정말로 환상이죠? 아메스트로가 완전히 묵동도 있었죠? 지난 영상에. 어머, 그래요? 나는 못 봤어. 아유. 아메스트로 2만 5천 원. 어우 세상에. 혹시 구독자님들 맞아요. 쑥수기는 다육이 영상 뒤에 항상 붙여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쑥수기가 그렇게 좋아? 구독자님들의 입소문을 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얘는 아메스트로 25,000원. 자, 그다음에 몽블랑. 그이 농장에 몽블랑 말고 웨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어쩌면 각시 신랑 같은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번에 저차 공간이 안 됐어요. 다음번에 꼭 웨딩을 같이 소개할게요. 정말 얘는 남자고 웨딩은 여성스러운 아이가 똑같아요. 얼굴. 근데 색감이 달라요. 몽블랑 25,000원. 그리고 제가 마돈나 실생이요? 아유 진짜 이제 저희 매장에 오시는 구독자님이 마돈나가 이렇게 싸? 아 실생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실생이어서 얼굴이 조금씩 다르죠 조금씩 다릅니다 실생이어서 아유 이쁘다 멋있다 끝내준다 자 제이드 스타
어유 얼마예요? 이렇게 키우자니까요. 이 아이를. 어유 자, 짠짠짠짠짠. 환엽제이드 스타 하나 4만 원, 두개 하시면 7만 원. 짝꿍이 있으면 나누세요. 나누세요. 어머 세상에, 이거 받은다. 이런 애들도 있네. 그죠? 받은다가. 자, 그다음에 곰말이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콧대가 섰던 아이. 예, 하나 5만 원, 두개 하시면 8만 원. 자, 나는 곰말이야 하나만 하고 곰말이야 철화를 하고 싶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콧대가 높았던 곰말이야 철화. 자, 가격은 곰말이야 철화는 4만 원, 곰말이야는 5만 원. 한개한개 하시면 제가 가격은 조금 내려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아래. 어머 세상에, 여기 드라큘라요? 묵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제가 5만 원에 작년 가을에 구매했던 아이였고, 요 제가 재작년에 이렇게 종자를 만들어서 종자에서 자구를 떼서 이렇게 만드는 아이. 정말 드라큘라 이렇게 빨개집니다. 가격 2만 원. 드라큘라 철화예요. 한번 꼭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플로리디테. 예, 외두잖아요. 금방 자구 생깁니다. 금방. 예, 8천 원. 그거 닮았어요. 러블 아니 뭐지? 러브레터?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닮았다고 그 이름 쓰면 안 돼요. 얘는 좀 둔탁하고, 걔는 끝이 얇잖아요. 틀리네. 그 비싸다고 그 이름 쓰면 떼찔 겁니다. 자, 자수정. 8,000원. 어머, 세상에. 얼굴 하나짜리. 두 개짜리 15,000원 따로 있어요. 이제 자수정 8,000원. 그 다음에 얘요. 나는 진짜 이쁘다고 생각해요. 블랙킨. 예. 어우, 이두엿 언제 없어요. 예. 아우 진짜 다 샀어요? 자, 블랙핀 얼굴 하나짜리. 그 다음에 얘요. 아이 러브 유. 지난번에 10만 원짜리 보셨죠? 안 봤어 아직? 지난 영상에 저희 대품이 있어요. 10만 원짜리. 얘가 와인이 12,000원.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자, 얘요. 스미시라고 합니다. 8,000원이고, 얘는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돌기가 있는데, 얘네들이 갈색이었다 까매집니다. 스미시 8,000원. 어유 이뻐라. 이뻐, 이뻐, 이뻐.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을 그만할까요? 그만할까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까지, 잠시만요. 하나 볼게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시그니처, 시그니처. 얼굴 하나짜리 15,000원. 어우, 입 진짜 멋있어요. 다크, 다크.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군생은, 자, 정리합니다. 얼굴 하나는 15,000원, 군생은 25,000원. 그리고 제가 아르케인, 2만 원. 아르케인이, 진짜 제거 1년 묵었거든요. 얘는요, 이렇게 농장에서 묵혀왔어요. 예, 아르케인이 가격은 2만 원. 예, 다남다육, 아이들. 예, 구경했어요. 장안의 화제. 다육이의 가장 좋은 흙쑥쑥이가 이어갑니다.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쑥쑥이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고,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질석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석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네,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관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아 2kg 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삼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구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흙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 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